뭐 아쉽게 연승이 끊겨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래도 1라운드 치르면서 처음 졌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나 저랑 좀 빨리 일찍 맞아서 차라리 지금 들어가서 피드백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뭐 좀 너무 한 게 없어서 진 게 좀 아쉽고 그래도 되게 도움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.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초반에 무너졌는데 이제 복구가 안 됐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1세트 때는 짜오가 콩알탄 타고 넘어갔는데 너무 일찍 넘어와서 용싸움에서 말렸고 1세트 때는 바텀 다이브를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어차피 저희가 이기는 푸시 라인이 있는데 푸시 라인 주도권이 있는데 자르반이 정글 다 스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도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복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그래도 주도권 있는 픽을 했기 때문에 좀 따라간 게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그 와중에 역전할 만한 것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안 됐다고 생각해요. 네. 저희도 세나를 당연히 데프터 선수가 좋아하는 거 알고 전승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카르마 세나 구도 중에서 어느 게 더 위에 놓여져 있냐 생각해서 저희가 선택한 거고 그걸 풀어주는 거나 저희가 갖고 오는 거나 다 구도를 생각해서 연습했는데 뭐 세나 노틸이 캐리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문제 선수들하고 토론했을 때는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세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한 번 졌는데 뭐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나전이랑 남은 DRS전 1라운드 좀 마무리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다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. 네.